나도 하루 종일 연희 씨랑 같은 감정이었어요. 허탈하고 긴 꿈에서 막 깨어난 것처럼 온통 멍한 기분이랄까. 이제부터 조사 시작이니까 한참 걸리겠죠. 모든 결과가 나오려면. 네.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긴급하게 구속영장이 떨어진 것 같은데 순순히 자백을 할지 모르겠네요. 차라리 자수를 했더라면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했을 텐데. 하늘이 목소리 듣고 잠시 흔들리는 것 같더니 역시나 마지막 끈을 놓지 못하더라고요.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기고 다시 라라로 돌아오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 같았어요. 무모한 건지 아니면 이성을 잃은 건지. 아주머니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안 가네요. 자기 손으로 딸을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 심정 말이에요. 그렇게 해서라도 딸의 악행을 끝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을 거예요. 그게 그분 나름의 모정이었을 거고요. 이제 우리한텐 진짜 큰 숙제가 남았어요. 하늘이 제대로 데려와야죠. 우리 혼인신고예요, 재경 씨. 네? 혼인신고요? 우리가 정식 혼인신고를 해야 하늘이 입양 절차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. 입양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. 물론 알지만 며칠만 시간을 줘요. 뭐예요? 막상 혼인신고 하자니까 안 느껴요? 튕기는 거야, 뭐야? 아, 그럼요. 나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닙니다.